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오늘 광고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광고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경기둔화 우려가 좀 장기화되면서 광고 경기 회복세가 사실 굉장히 더뎠지만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려서 광고 경기에 대한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또 3분기는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광고 업종이 비수기였는데요. 이 비수기 구간을 다 지난 부분도 현재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11월 광고 경기 전망지수를 보면 100.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광고 매체의 광고 경기에 대한 전망을 알 수 있는 지수가 바로 이 광고 경기 전망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월 지수는 100.2였거든요. 그래서 10월 지수 대비해서 11월 개선이 되었고 또 기준치인 100도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비를 집행하겠다라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케이블 TV라든지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광고 시장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광고 시장도 모바일 부분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 시장은 모바일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모바일 트래픽 증가에 따른 디스플레이 노출 빈도가 확대되는 부분도 긍정적이죠. 그래서 글로벌 모바일 트래픽은 이제 매년 급증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모바일 트래픽 급증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광고를 공급하는 업체의 성장이 특히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죠. 그래서 그에 따른 관심주로는 이제 나스 미디어인데 역시 모바일 광고의 강점이 있기 때문이죠. 온라인과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 업체입니다. 이외 디지털 방송 광고라든지 뭐 5개 광고, 이제 방송 산업 전반에 대한 뭐 전략을 짜거나 아니면 광고를 넣거나 이제 광고사 뭐 협업하거나 이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공유 계정 금지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공유 계정 금지로 신규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신규 가입자의 상당수가 저렴한 광고 요금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넷플릭스의 광고를 판매하는 나스미디어가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또 KT그룹과의 협업이 본격화되는 모습이죠. AI 솔루션을 도입해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제 플랫폼 효율을 향상시키는 작업들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DL 거래액은 올해 연간 1,000억 원 달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협업에 따른 성과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작년부터 지속적인 우하향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추세를 반전시키는 모습입니다. 6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만 50원이니까 근데 2만 원 전후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에 걸리는 가격 2만 2천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네, 18,5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주 연말이 다가오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관심 종목으로는 나스미디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2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오늘 반도체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완성업체를 제외하고 소장 관련돼서는 지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달에 뭐 지수가 뭐 코스피 같은 경우 4%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반도체 지수는 3% 상승할 만큼 좋은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상반기에 바닥을 치고 하반기 이후서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영업적자 규모를 계속 축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반도체 관련된 4기 10개사에 대해서 모두 순매수를 기록할 만큼 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 그 최근에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에서 지금 7개월 연속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의 매출이 뭐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PC나 스마트폰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등의 반도체 수요가 점진적으로 살아날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이제 낸드 플래시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낸드 플래시의 고정 가격을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내년 초에도 20% 정도 상승할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의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감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 DDR4램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격이 어느 정도 추가 하락보다는 현재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HBM3나 DDR5와 같은 이제 고부가가치성 고성능 D램의 수요가 올해 하반기 이후 그다음에 내년서부터는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내년에는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이오 테크닉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레이더 장비를 활용한 레이저를 이용한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레이저 마킹이나 레이저 커터 등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PCB 등과 같은 제조 장비에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레이저 마킹 장비는 국내 시장 점유율 95%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60%에 달할 만큼 절대적인 강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방 산업인 반도체 업황의 부진으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올 4분기,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HBM3 D램에 대해서 지금 뭐 NDBI의 이제 품질 승인 단계를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만약 진행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장비의 납품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 국산 기존에 해외에서 수입하던 것을 국산화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반도체 미세 공정이 진행이 될수록 레이저 어닐링 장비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국산화가 향후에 매출 성장세를 이끌 것이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연기금이 4거래일 연속 지금 만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10월 30일 이후에 하루를 제외하고 11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게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시점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매수 가격은 16만 원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8만 원, 손절은 13만 5천 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 테크닉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매도 금지 이후에 폭등을 하고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지금 강보합세 전환이 됐습니다만. 자, 이번 주에 주목하는 변수나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네, 일단 대외적인 변수로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파월 의장은 아주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는데 시장은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부분을 선반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할 때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연준 위원들이 아주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이번 주 후반에는 증시가 눌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해야 된다는 것. 어쨌든 아직은 발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대외 이벤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역시 실적 발표겠죠. 대형 게임사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 특히 이번 주에 통신 3사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3사 중에서는 가장 기대감이 낮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실적 자체는 뭐 크게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LG유플러스 주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흐름이고요.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잘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최근 실적 컨센서스가 약간 하회하기는 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양호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통신주의 지금 시가배당률 5에서 6% 수준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통신사가 양호한 실적을 낸다라고 했을 때는 연말 배당 기대감까지 합쳐서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연말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환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대외적으로는 이제 연준 의사들의 발언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내적으로는 통신사의 실적 발표가 통신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라든지 배당주의 움직임까지 이제 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신주의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통신주들의 실적들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네, 뭐 금주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리징이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2차 전지가 아마 주 초반에는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이제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타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매수세의 유입이 좀 부진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쇼커버링이 어느 정도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업황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커집니다. 현재 어저께 LNF도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진한 실적이 3분기, 그 다음에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이제 뭐 다만 이제 지금 공매도로 인해서 외국인의 이제 매도세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만큼 지금보다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점에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당분간은 공매도 숏 커버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